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곤충 영상입니다. 오늘은요, 생물도감님께서 직접 사육한 짜잔, 우와, 와우, 이 참사슴벌레를 산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육 방법도 알려드리고, 아시죠 여러분들, 예술 작품 하나 오늘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한번 이 사슴벌레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두둥. 근데 여러분들, 이 참사슴벌레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루카누스 종에서 한 종류고요. 이 친구는 크기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지금 작아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한 6.8cm 정도 되는 초대형 개체입니다. 우리나라 기네스가 7.2에서 7.3이니까요 굉장한 큰 친구를 역시나 생물도감님께서 2년 동안 유충기간에 거쳐서 드디어 우아해서 저에게 한 쌍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친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넓적사슴벌레입니다. 이 친구는 7cm 초반대인데, 이야, 딱 봐도 굉장히 멋있죠. 또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죠. 야, 잠깐 올라가 있어봐. 우리나라에는 또 멋있는 사슴벌레가 또 있습니다. 바로 톱사슴벌레죠. 너도 잠깐 올라가 있어. 자, 근데 이 친구들 말고도 또 사슴벌레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바로 굉장히 멋있는 장풍레이가 또 있습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산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애사슴벌레, 다우리아 뭐 다양하게 관찰을 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참사슴벌레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장수풍뎅이랑 이 톱사슴벌레 굉장히 좋아합니다. 턱변이가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3D 펜으로 참사슴벌레 세팅을 하면서 살짝쿵 예술 작품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 베일드 때 그 기억나시죠? 그 아주 예술. 처음에 준비할 것은 바로 톱밥인데요. 톱밥은 굉장히 부드럽고 입자가 고운 거일수록 사슴벌레 유충이나 산란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좋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가끔씩 냄새가 심한 것들은 가스가 차있거나 좀 부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 쥐었을 때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 않죠? 수분이 모자른 거겠죠? 물을 넣어주고 버무려줍니다. 참사슴벌레는 땅에서 어느 정도 수분기가 있어줘야지 좋기 때문에 건조한 것보다는 비교적 촉촉한 수분이 있도록 가수를 시켜주고 버무려줍니다. 자, 수분을 어느 정도 가수를 했으면 뭉쳐봅니다. 이야, 잘 뭉치죠? 이 정도면 준비 끝! 두 번째로는 적절하게 클린 케이스를 준비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기다가 톱밥을 넣어줄 거예요. 톱밥의 양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관찰에 용이하게 하려면은 최소 7cm 이상은 깔아줘야 됩니다. 이 정도만 넣고 밑바닥 부분은 이 놀이목이나 프레스봉으로 굉장히 꾹꾹 눌러줘서 바닥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줘야 산란할 때 좋습니다. 중간 부분부터는 적당히 눌러줘도 됩니다. 중프레스 정도로 하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톱밥을 넣었으면은 이제 놀이목으로 입체적으로 꾸며줍니다. 아, 이건 빼야겠네요. 오늘 바로 먹이구를 제가 3D 펜으로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게요 그냥. 자, 이번에 만들 거는요, 이 1구 먹이구를 제가 2구 먹이구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시작할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겁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아주 쏙 들어가죠?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지 예측을 전혀 못 하실 겁니다. 저도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이즈 측정을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눈대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정부르의 산야고 3D 펜의 위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고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지금 사슴벌레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들 제가 3D 펜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젤리 이렇게 꽂는 건데 여기도 꽂을 수가 있어요. 1구였는데 제가 3D 펜으로 2구 사육 2구 먹이고를 뭐 완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굉장히 뭐 부족해 보여도 굉장히 튼튼하고 뭐 발톱 걸 수도 있고 나름 뭐 카멜레온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다 예술학적으로. 자, 보이시나요? 젤리가 얼마큼 먹었는지까지 보이는 아주 좋은 3D 펜 먹이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적용을 해서 바로 넣어 놓도록 할게요. 아직 이 친구들이 젤리를 많이를 먹지 못했어요. 이 상태로 이제 암컷만 넣어서 산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암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엄청 큽니다. 이거, 와, 이 친구는 이제 수식어 없는 이제 사슴벌레 암컷이에요. 초대형급 개체입니다. 암컷은 제가 쟀을 때 4.5cm가 나왔어요. 와, 갈고리가 되게 아프네요. 이 친구들이 지금 활동을 슬슬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 좋게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저온종이어서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해주면 되는데 24도에서 28도 사이까지도 사육사는 어느 정도 괜찮아서 저 같은 경우 그냥 실내 온도에 다른 장치 필요 없이 세팅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톱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산란 세팅할 때 톱밥만 사용해도 산란을 잘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산란을 받아서 한번 진짜 잘 길러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지원해주신 생물도감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형 개체가, 와, 제 손에 올 줄이야. 너무너무 멋있는 사슴벌레죠?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굴이 사슴벌레의 뿔을 닮았다 해서 그래서 사슴벌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자주 발견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 닫아주고 수분 조절 어느 정도 해주면 제 생각에 빠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안에 산란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명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멋들어진 사슴벌레 친구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면서 겸사겸사 3D 펜 우리 사슴벌레에게 적용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떤가요? 좋죠? 훌륭하죠? 뭐 1구 먹이고 밖에 없네? 2구 먹이고 하고 싶어? 어, 왜 화났어? 라고 할 때 집에 있는 3D 펜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친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자, 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나중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산란해서 산란 해체하는 날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